이 뉴스는 역사학도로서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한 개씩 가져와 봤어요. 2021년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 뉴스를 한번 되짚어보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제가 가져온 뉴스는 요겁니다. 여기 제목 보이시겠지만 국보 지정을 본의제 폐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있었던 뉴스여서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먼저 여기 나와 있지만 2021년 2월 9일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국보 보물 사적 등에 매겨져 있었던 지정 번호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지정 번호제라는 거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지정 번호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알 거예요. 국보 1호, 국보 2호, 보물 1호, 보물 2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단골 주제로 나왔었죠. 퀴즈 같은데 국보 1호는 숭례문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그게 싹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폐지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요거 두 가지예요. 먼저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문화재 서열화 인식을 조장하는 경향이 너무 있다. 그래서 국보 1호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보가 숭례문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훈민정음은 뭐 되게 뒤에 있는데 훈민정음이 어떻게 뭐야 숭례문보다 뒤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서열화 인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실적인 이유라고 했을 때는 2번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번호 순서 변경 요구 민원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뭐 사실 국보 1호랑 뭐 이런 거 갖고 막 이권 다툼이 있고 그러진 않을 텐데 저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원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사정 몇호 사정 몇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래서 거기 후손들이 아니 어떻게 퇴계 이황을 모시는 사원이 뭐 조식을 모시는 서원보다 사적 번호가 뒤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뭐 들어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럴 때마다 어려움이 겪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좀 그런 거랑 관련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1번이랑 같은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로 폐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어쨌든 번호가 있어야지 문화재들을 뭐 국보 뭐 국보 뭐 국보 뭐 이렇게 하면은 다들 박물관에서 한 번씩 일해 보셔서 알겠지만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유물 번호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식 표기 안내판이라든가 뭐 도로 안내판 표지판 요런 거에서는 번호를 다 공식적으로 삭제를 하고 문화재청 내에서 유물들이나 유적을 관리할 때는 문화재 관리 번호라는 걸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 문화재 관리 번호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만 관리 번호로 사용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번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월 9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옛날에 숭례문을 방화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방화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국보 1호여가지고 내가 상징적으로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논의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좀 후일담이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뭐 기사의 신빙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서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역죄인이다. 아, 저는 이번에 저희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그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에 관한 뉴스 소개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4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로 문화재 심의가 다시 열리면서 이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 어제 오늘 전후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다. 이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또 부정적인 또 이제 뉴스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계문화유산 해제된 케이스를 봤을 때세건중두 건이 경관훼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등재보다는 보존관리 중요성이 더 커져서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는
왕릉 왕릉 개별로 그 문화유산이 된 것이 아니라 왕릉이랑 그 바운더리 안에 바운더리 다 묶여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릉에 하나 문제 생기면은 조선 왕릉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해제가 될수 있다. 나는 우려가 섞인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 이 문제가 법정 다툼을 가게 되면서 이건 뭐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일이 돼 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몇 년은 또 지켜봐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실 분대로 좀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장릉 아파트 뷰 그제 아 장릉 왕릉 뷰 아파트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이제 문화재와 개발 사이를 두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소개하는 뉴스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산에는 지금 이제 복천동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있어요. 이 고분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가야시대 때 고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굴이 시작하면서 임나 일본 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이 고분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적지로 이제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분 옆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고분 사진에 띄워놨는데, 이 고분 옆쪽에 이 주택단지들이 있어요. 이 주택단지들이 최소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주택단지이고, 골목들도 지금 보면은 차한 대도 겨우 다니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재개발 요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이 고분을 발굴한 이유도 이쪽 지역의 그 재개발 때문에 발굴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고, 그 결과로서 이제 고분이 제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80, 90년대에 또다시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고, 최근에 다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조합이 생겨서 이제 개발에 관해서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2018년부터 검토를 했고,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천동 구분 옆에 26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될것 같다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왜 조건부냐라고 하면은 이 지역 근처에 문화재들이 동네 읍성을 포함해서 한 10여 개가 국가사적지와 시문화유적이 이제 중첩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사적지는 이제 문화재청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시 유적지는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부산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민단체와 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한 심의를 열어가지고 결론을 내라. 대신 이제 문화재청은 아파트를 지어도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왕릉뷰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나오셨다시피 부산판 왕릉뷰 아파트라는 제목을 달고 이 개발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도 회의록이 뭐 조작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와가지고 이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사실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어젠가 이제 그저께 또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은 이미 부산시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재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으니까 이번에 재개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을 허가하는 쪽으로 심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왕릉뷰 아파트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론이 급격하게 좀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심의를 뭐 이제 보류하게 됐더라고요.
결론을 내지 않고 연기 내지 보류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 또이 문제 역시도 해를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개발조합원 사이에 다툼 내지 이제 알력 다툼이 이제 남아있게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에 조합원이 이제 조합 측에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조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릉교 앞이 고분군 앞쪽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을 하지 않고 이 옆쪽으로 높이도 다 일괄적으로 26층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고분에 좀 가까운 쪽은 보시다시피 좀 저층으로 좀 짓고 그쪽보다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을 좀 층수를 높여서 짓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이것 역시도 조감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 시민단체도 있고, 조합 측은 여전히 이제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장릉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는 높이가 고분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예.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역죄인이다. 저는 이제 작년 2021년에 무령왕, 백제 무령왕 관련한 기사인데요. 이 백제 무령왕이 갱이 강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어지러웠던 백제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켰다라고 선포를 했던 해에 1500년,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라는 그 발굴이 있은 지 5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1500년, 550년 이것을 기념해서 공주시에서 무령왕의 해라고 해서 2021년을 지정해서 여러 행사들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기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주시장이 나와서 무령왕의 해라고 해서 2021년 2월 달에 선포를 해서 작년 이제 2021년 동안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식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포식에서는 각 올마다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년 스케줄을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무령왕의 갱이강국 선포 1500주년 의미와 그다음에 백제의 어떤 문화 강국의 그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걸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1년 시정의 어떤 그 핵심 가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이 무령왕릉 50주년, 그 무령왕 발굴한 지 50주년 기념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9월 달에는 그 무령왕을 이렇게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왕성으로 이제 보고 있는 공산성 바로 앞에 이 무령왕의 거대한 어떤 동상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 무령왕 동상을 세웠을 때그 슬로건이 521년에 갱이강국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521년 백제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무령왕릉 이렇게 동상의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행사로 10월 달에 했던 그 백제 문화제라는 걸 했는데요. 이 백제 문화제에서도 무령왕과 관련한 어떤 연극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 1년간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문화제도 크게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왜그 공주시에서 1년 동안 이 무령왕이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그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령왕이 왜 독특한 왕이냐면 이제 무령왕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원래 처음 수도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이었잖아요. 그러다 고구려에게 공격을 당해서 웅진으로 천도,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구려가 계속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귀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무령왕이 그걸 일거에다 해소를 하고 백제를 다시금 이제 강국으로 만들었다라는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백제사에서 중요한 어떤 왕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고대사 같은 경우는 기록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언제 죽었는지 이게 정확한 날짜가 전해지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무령왕 같은 경우는 태어난 날짜까지도 정확하고 죽은 날짜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돼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461년 6월 1일에 이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다음에 501년 11월에 즉위를 했고, 523년 5월 7일에 62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어떤 그런 그 유물이나 유적을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백제 무령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일본에 있는 강라도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령왕이 원래는 그 왕의 아들인지 아니면 왕의 동생의 아들인지는 논란이 좀 있는데, 그 동성왕이라는 그 백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일본하고 어떤 교류를 위해서 그 자기 동생이 곤지란 사람을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 곤지가 이제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제가 일본에 갈 테니까 그 형의 형수님, 그러니까 형수님, 임신한 형수님을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한 형수님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도중에, 일본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상기가 와가지고 이 강라도란 섬에서 동굴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무령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 무령왕과 관련하여 이런 그 제례를 지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표지판에 있죠. 백제 제21대 무령왕 생탄노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령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무령왕이 무령왕릉을 발굴해서 나온 무령왕 지석이란 건데, 여기에는 이제 무령왕이 언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빨간색 그친 부분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잘안 보여서, 백제 사마왕. 사마왕이 이제 이 무령왕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사마라라고 하기 때문에 백제 사마왕이 년 62세, 62세의 나이로 이제 뭐 계묘년 5월달 병술삭 7일에 죽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계미년 이때가 이제 500 아까 했던 23년 그 해에 그 매돌 때 5월 7일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이 공주시에서 슬로건을 내세웠던 갱이강국이라는 그게 있는데, 아마 생소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갱이강국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게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백제 고구려에 굉장히 밀렸다가 무령왕 때 다시 이제 좀 강한 어떤 나라를 그 다시 표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기록을 보면 이 백제하고 그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전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12년에 이제 고구려는 깨뜨리고 521년에 이렇게 다시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양나라, 중국에 있는 남조에 있는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그 백제 사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고구려를 여러 차례 깨뜨려가지고 이제 너희 양나라하고 우호를 맺게 됐고 다시 우리 백제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갱이강국, 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의 한자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주시에서 갱이강국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옆에 보면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백제가 굉장히 우세하게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 양나라 그 사신을 파견해서 다시 우리가 고구려를 엄청 많이 깨뜨려고 다시 강해졌다라는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외교적인 수사나 과장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 최근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그 역사적인 사료 자체만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어떤 수사가 깃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그 71년 7월 7일에 이렇게 첫 번째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문을 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진묘수라 가죠. 진묘수와 밑에 엽전꾸러미, 그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령왕 지석 이렇게 발굴됐고, 그다음에 무령왕릉을 이제 다시 컴퓨터 그래픽을 보고 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보면 앞에 아까 봤던 그 진묘수랑 엽전꾸러미도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이 각각 무령왕과 무령왕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묘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이 무령왕릉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아까 그 백제 아 공주 시장이 그 백제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졌다라는 그 문화 강국이라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한류
그 고대 시대의 한류 문화의 선두주자인 백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무령왕릉이 지금의 공주에 있지만 이 무령왕릉을 지었을 때 기술이 중국, 그다음 백제, 일본의 어떤 기술이 집약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이 벽돌이 어디서 왔냐면 이 벽돌에 이제 글씨가 새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양간 와위 사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 풀이를 하면 뭐 양나라의 어떤 그런 그 기와 기술을 이제 배워와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아까 그 무령왕과 무령왕릉 왕비의 어떤 그 관을 실제 모습인데 여기에 쓰였던 이 목재가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그런 그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이 와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중국, 백제, 일본 이 기술이 집약돼서 이 무령왕릉이 만들어졌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무령왕 동상을 세웠는데 이 무령왕 동상을 세웠는데 전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 무령왕의 얼굴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좀 찾아보니까 그 무령왕 얼굴이 변천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맨 오른 왼쪽에 있는 게 99년에 이제 그 만들었던 흉상이고 가운데 있는 게 2018년에 만들었던 표준영정.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만들었던 그 동상의 얼굴입니다. 근데 보면 얼굴이 살짝 변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얼굴이 다 유사한 얼굴 그 형태를 갖출 수 있어요. 그 가진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도대체 뭘 상상해서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청도에 사는 이 무령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62세니까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미남으로 손꼽히는 사람 10명을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가장 근엄하고 가장 잘생긴 그런 얼굴을 이 흉상과 표준영정, 그다음에 동상 이 얼굴의 어떤 그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이 좀 특이한 게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여에는 그 대로변에 누가 있냐면 그 백제 성왕이 이제 동상으로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주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 무령왕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 공주신의 한가운데 공산선 바로 앞에 이 무령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동상과 굉장히 차별화를 두기 위해 크게도 만들었지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동상이 이게 360도가 돌아가서 한 군데서 보더라도 사방 군데를 계속 볼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아 이번에 동상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역주인이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뭐 2021년 역사뉴스는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2021년 12월 26일 날이 조나던 디스펜스 교수가 타계를 하셨습니다. 이 조나던 디스펜스 교수님은 조금이라도 중국사나 뭐 동양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수 있는 분인데 미국의 저명한 중국 사학자시고요. 명청지대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36년 영국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1965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땄었고요. 그 이후에 예일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명청시대 중국사 연구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특징이 될 많은 것은 이분의 역사책을 쓸때 이제 역사학과 이 문학을 넘나드는 서술 방식을 들수 있는데 보통
역사는 약간 문학과 분리해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특히 역사학계 쪽에서. 네, 이번은 이 연구서 같은 걸 쓰실 때 좀 문학적인 내러티브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 서술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서술 방식이 동양사학계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고요.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사학계에서는 좀 이분의 글쓰기 방식이 조금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학 작품이냐, 역사학 저서냐, 연구서냐 이런 논란을 많이 불러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만약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이분의 저서를 연구서로 인용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또 논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문제 작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역사학자로서의 그런 연구의 진실성을 또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직접 대만이나 중국에 가서 수많은 당한 자료들, 공문서 자료들 직접 보고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시기도 했고요. 뭐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그 홍로몽으로 유명한 그 조설근의 할아버지인 조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그걸 보면 또 엄격한 그런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또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가졌던 고민은 그러니까 역사학적인 엄격함을 좀 고수하면서 이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들을 쓰려고 아니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이 파킨슨병 이 걸리셔서 결국은 그 합병증으로 인해 2021년 12월 26일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저작들이 상당히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보셨을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청나라, 명나라 이쪽에 대한 글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강희제나 뭐 옹정제의 일생 그리고 뭐 왕여인의 죽음이나 뭐 룽산으로의 귀환을 통해서 명청길의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시대상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 있고요. 현대 중국을 찾아서나 천안문 그리고 신의 아들 홍수정 같은 그런 글들을 통해서 중국 근현대사를 또 풀어내는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중국 사학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현재도 많이 존경, 학문적으로 또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글쓰기 손길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는 역사 교수님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나중에는 이런 글들을 한번 내보고 싶은 소원도 있습니다. 동양사로서 2021년에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